시간은 아닌데 아까 우리 타코비 사장님께서 보고 아, 이제 타코비 안 하시니까 우리 그 모델 네 모델 향수님께서 신청하신 곡 있으셔가지고 두 곡만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이거 노사연 씨의 바램 신청하신 건가 봐요? 어느 분이 하셨어요? 아 바램 이쪽에서 하신 아 뒤에서 하셨었어요? 네. 네. 음악하는 사람들이 음악만 하다 보면 본인의 음악만 해갖고 정말 유명한 곡도 모를 때가 있어요. 사실 바램을 모르면은 간첩에 가깝잖아요. 근데 우리 그 로꼬 씨가 거의 작사 작곡 이런 그 지하 세계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지금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임영웅 씨를 만들어준 곡이죠. 노사연 씨의 바램. 로고 시작할게요. 작은 한마디 지친
했지만 임영웅 씨가 미스터 트롯 1차인가 2차에서 이 노래 처음 부르는 바람에 우승도 하게 되고 이 노래 때문에 우승도 하게 되고 또 노사연 씨가 또 작사 작곡자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돈 많이 버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곡입니다. 여러분 우리 김릉구 씨의 노래도 2018년? 그렇죠? 2018년인가? 18년, 19년도에 나온 아까 우리 불러준 아름다운 봄 또 빵집 아가씨 이런 곡들 있고 또 새로 나온 곡 적당히 예뻐라는 곡이 있는데요. 노래라는 게 또 언제 듣느냐 또 어느 시대에 듣느냐에 따라 느낌이 많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들도 또 아 클라비스에서 노래해주는 김릉구 씨의 노래지 이러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인터넷 창에서 또 김릉구 씨 많이 검색해주시고 유튜브도 하고 있고 인스타도 하고 있으니까 김릉구 검색해주시고 또 본인 타이틀 곡도 또 많이 들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주시고 흥얼흥얼 해주시면 또 언젠가 임영웅 씨 못지않은 그런 또 대가수로 성공을 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해요.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.